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 아주 잠깐의 고통과 슬픔과 속상함과 아픔과 고난은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라고, 기도하라고, 주만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다.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품과 또 만져주시니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거룩한 기도의 응답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열매내기를 기대합니다. 소망합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 아멘입니까? 할렐루야.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서 앞에 박수를 보내주세요.